굉장히 과장합니다. 상승 면에서 안 좋았을지 최선을 다했고까지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68번째 경기 국제복싱 서유준, 아세아 윤한웅 링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 경기 후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석으로 오셔서 도시락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기 후에 점심시간을 간다. 이번 경기 예, 예. 아, 네, 저도 배고팠어요. 네, 저도 배고파 죽지 않았습니다. 네. 먹어야 또 말할 기운이 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네. 자, 점심시간 전 마지막 경기 멋진 모습 보여주십시오. 8경기 여성부 시합은 1시부터 홍건우는 링을 또 늦게 사용을 하고 있네요. 도시락은 뒤쪽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홍건우에서 지금 카운터를 하나 꼽아 넣었습니다. 와, 지금 청코노 교차 되는 스텝이 굉장히 좋은데요. 두 분 다 주먹 싸움보단 스텝 싸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저렇게 발자간만 부리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타격을 줘야 됩니다. 돌다가다 순식간에 빠방 들어가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돌기만 도니까 공격을 해야 됩니다. 심판님도 파이팅을 주문을 하죠. 아, 확실히 니치가 긴 사람이 지금 무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네요. 청코너 쪽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니치가 기다 보니까 네. 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홍코너도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은 가드를 붙이고 더 거치게 들어가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편 주먹을 머리로 들이받는다는 그쵸.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때려박아야죠.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네. 리치가 너무 길기 그쵸. 때문에. 스텝을 가지 말고 그냥 들어가야 돼요. 빠지지 말고. 들어가야 돼요. 코너에서 저렇게 스텝을 살리면서 거리 싸움 하다가는 들어가시기 힘들 것 같아요. 선수한테 안 될 텐데. 네. 예, 아이고 지금 맞으면서 땅을 보면 안 되는데. 아, 승패는 청코너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정확하게 치고 빈틈을 이제 패턴을 읽은 것 같아요. 청코너 쪽에서 초반 라운드는 박빙이었는데 아, 네. 생활 체육인데 이렇게 뭐 기교를 부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제압을 해야죠. 그렇죠. 네, 네. 그래야지 이때까지 힘들게 고생한 훈련의 보람이죠. 아, 두 선수 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뭐 점심시간인가요? 아까 그런 방송이 나왔었습니다. 이번 경기 끝으로 점심시간 가진다고. 아, 홍코너 측에서 되게 아쉬워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다시 밟고 일어서서 네. 더 강해져야 됩니다. 네. 졌지만은 네. 다시 일어서길 바라겠습니다. 홍코너 화이팅! 이 마음 그대로 간직했다가 네. 다음에는 그렇죠. 꼭 저 선수 내가 밟아준다. 밟아야 됩니다. 다시 네. 다음에. 이런 마음으로 훈련을 그렇죠. 해야 되겠죠. 열심히 훈련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링 위로 올라오기 바랍니다. 장정구 임은정, 하이안 최수연 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71번 경기 구석 KM 이자은, 팀 JT 최은빈 링 아래에서 준비 바랍니다. 먼저 다 아,
저기 잠깐. 전화해 주셔가지고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있어요. 들어가세요. 오! 제 건데. 너 선수는 어디 갔노? 저쪽에 지금 멈출 거 있어. 멈출 거 있나? 너 너무 많이 푼다 아이가. 예.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무슨 일이죠? 잠시만요. 하십시오. 뭐 안 돼, 그렇게. 72번 경기 구석팬 이자은 트레이트 최은빈 윙아를 준비해 주십시오. 아, 지금 뜨거운 햇빛 아래 드디어 여성부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70번 경기 네. 지금 끝났고요. 네. 다음 경기가 71번 경기네요. 네, 71번 경기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성부 경기도 남성부 경기 못지않게 뜨거운 파이팅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참가자 경기 종료 후 상장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71번째 경기 구석 KM 이자은 스디티 최은빈 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자, 72번째 경기 챔피언 박윤교 청호몬스터 배경수 링 아래 준비 바랍니다. 71번째 경기 구석 KM의 이자은 선수 팀 JT 복싱의 최은빈 선수 네, 시합 준비하겠습니다. 구미 고릴라 박시현 선수 글로브 받아가세요. 오늘 경기가 보면 남녀노소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아주 다양하게 다 복싱 경기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의사 그 다음에 각종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어요. 오,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우와. 남자전 예. 아, 팀 JT 선수 파이팅 넘치네요. 아,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잠시 다운을 잡았어요. 지금 아. 연타를 쳤는데 예. 너무 속사포 펀치를 쳐가지고 지금 아. 다운을 당했습니다. 팀 JT 훈련 방법에 속사포 펀치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네. 아까 남자들도 그렇고 오, 지금 또 주먹이 또 한 30방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다, 와, 두 선수 다 펀치를 많이 내고 있는데 팀 JT 선수가 지금 조금 더 적중률이 높게 펀치를 꽂아놓고 있습니다. 어, 운동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스텝도 살리고 오, 와, 지금 말씀드린 순간 또 연타가 아, 지금 연타가 네 방이 정통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운 처리가 됐거든요. 와, 팀 JT 선수도 굉장한 한번 견학을 가봐야 되겠습니다. 예. 와, 어떻게 저렇게 파이팅이 넘치? 얼굴은 앳된 애기 얼굴이요. 앳된 소녀나 앳된 애기 같은. 오, 어떻게 저렇게 파이팅이 넘치는지. 경기 종료 상장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72번째 경기 챔피언 박윤교 타워몬스터 배경주 링위로 올라주십시오. 72번째 경기 챔피언 복싱의 박윤교 선수 청코노 창원 몬스터 복싱의 72번째 경기 챔피언 박윤교 창원몬스터 배경주 링위로 올라주십시오. 아 이번 경기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배경주 링위로 챔피언 복싱 관장님은 챔피언을 배출하기 위해서 지금 선수 발굴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창원몬스터 역시 이번에 여자 선수를 프로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관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네. 실전에서 어떻게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저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링 밖에서 하는 실력과 링 위에서 하는 실력은 그렇죠. 천지 차이잖아요. 천지 차이죠. 예. 스파링을 잘해서 예. 좋은 복서가 아니죠. 실전에서 잘해야죠. 그렇죠. 자세가 좋다고 해서 또 무조건 좋은 것도 그렇죠. 아니고 실전에서 얼만큼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오늘 검증하는 날이 되겠네요. 네. 챔피언 복싱과 창원 몬스터 복싱. 아, 기대가 됩니다. 예. 파이어 체육관 신경주 선수 글러브 받아가세요. 파이팅은 지금 챔피언 복싱 선수가 잽잽투를 치면서 근접전을 하고 있는데 배경주 선수가 그 와중에 카운터를 계속 꽂아놓고 있습니다. 다시 또 카운터를 적중시켰고요. 근데 챔피언 복싱 선수가 주목이 많이 나오네요. 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중간중간 예. 배경 선수가 이제 카운터를 많이 집어넣고 있어요. 예, 예. 네. 살짝 백스텝으로 빠지면서 카운터를 집어넣고 이런 식의 반복이네요. 네. 살짝 지친 것 같아요. 네. 지금. 연타와 카운터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다시 연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경주 선수 자기 거리를 잘 살려야 될 텐데요. 저렇게 주먹이 많은 사람하고는 근접전에서는 불리합니다. 근데 챔피언 복싱 선수가 주먹이 엄청 많이 넘쳐요. 예. 네. 주먹이 엄청 지금 원투가 꽂혔고요. 배경주 선수 이 와중에 자기 거리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주먹 개수는 챔피언 복싱 선수가 조금 더 많고 파이팅 있게 많았고 그 히트는 배경 선수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심판의 눈에 어느 게 더 어필이 더 잘 됐을지 또 2라운드는 또 어떻게 시작될지 경기 결과가 궁금하네요. 지금 프로 선수 정재현 선수가 세컨을 보고 있고 챔피언 복싱에서는 관장님께서 세컨을 보고 있습니다. 자, 윤호준 관장님. 예, 윤호준 관장. 또 카운터를 또 꽂았거든요. 배경주 선수 카운터가 상당히 좋네. 왼손 잽으로 지금 턱을 늘리게 했습니다. 또 들어왔네요. 예. 또 들어왔어요. 카운터가 굉장히 많이 꼽히는데 챔피언 복싱 선수가 전혀 기죽지 않고 계속 주먹을 많이 내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저 사람을 좀 질리게 하는 그런 투지를 가지고 있네요. 챔피언 복싱 선수가. 또 카운터를 뽑았습니다. 카운터 대 연타의 대결인데 지금 살짝 승부가 기우는 것 같기도 한데 2라운드 때는 홍코너가 좀 더 우세를 보였는데 후반 라운드에는 배경 선수가 좀 더 배경주 선수 카운터가 상당히 좋네요. 카운터가 치는 족족 다 꽂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챔피언 복싱 선수가 잘 못 들어가고 있어요. 카운터가 하도 꽂히니까. 두 선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자 선수인데 상당히 기술도 좋고 퀄리티 높은 경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복싱의 꽃은 원투 아니겠습니까? 원투죠. 예. 저도 선수 키울 때 항상 기본기, 기본기를 강조했었는데 오늘은 꽤 단정하고 좀 깔끔합니다. 배경주 선수 카운터를 좀 많이 뽑아넣는 장면에서 심판에게 최지현 선수도 참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 나기문 복싱 박담희, 카이안, 권민지 라운드, 라운드가 좀 길었다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노래 특징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73번째 경기 나기문 복싱의 박담희 선수 카이안 복싱의 권민지 선수 이제 시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두 체육관 모두 스텝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네요. 지금
카이 나기문 복싱에서 먼저 점타를 맞췄습니다. 선수 글로 복싱에 가세요. 88경기 어 지금 나기문 복싱에서 또 카운트 맞췄습니다. 와 뒷손 뒷손 좋네요. 와 뒷손 라이트 후 앞쪽에 뒷손까지 카이언 복싱 선수가 스텝이 좋은데 주목의 정확도가 나기문 복싱 쪽에서 좀 더 적중률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한 세 방 정도의 카운터를 나기문 복싱 체육관에서 꽂아 넣었거든요. 1라운드는 나기문 복싱에서 조금 심판에게 더 어필이 됐을 것 같고 와 이번에 또 위비깅에서 끝까지 기술이 좋네요. 와 저기 지금 나기문 복싱의 존 네이 한국 챔피언 선수께서 지금 세컨을 보고 있네요. 챔피언 체육관 3장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카이안 복싱에서도 지금 2라운드 대비해서 지금 세컨 주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 아직 2라운드 때도 스텝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준비 많이 했네요. 체력이 좋아요. 주목의 적중률이냐 아니면 정확한 거리를 통한 카운터냐. 여성 경기 특징상 커버가 좀 힘이 더 센 것 같네요. 파워에서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좀 성공격을 한 사람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여자 경기 특성상 좀 약간 교착 상태이긴 한데 지금 가이안 복싱 선수가 야금야금 압박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나기문 복싱 체육관에서 지금 몰아붙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라이트 훅이 들어갔고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다운이죠? 예, 다운인 것 같습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렇죠. 정확한 카운터가 들어가면 다운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경기가 끝났네요. 카이안 복싱 선수도 굉장히 잘했는데 NKM 복싱 선수가 중타를 더 많이 꽂아 넣으면서 다운으로 경기의 승리를 가져가네요. 출전자 3장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74번째 경기 김유돌라 박시연, 카이안, 이경은 민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5번째 경기 정정구 임은정, 카이안, 심경수 링 아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74번째 경기 구미 고릴라 복싱의 박시연 선수, 카이안 복싱의 이경은 선수 준비합니다. 여성 경기인데 주목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목도 많이 나오고 수준이 높은 경기입니다. 카이안 체육관 김성환 선수, 엘리트 복싱 백정훈 선수 글러브 챙겨가세요. 저렇게 앳된 얼굴로 파이팅 넘치는 경기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신기하네요. 속사포입니다. 중간중간 또 받아치네요. 우와 난타전. 난타전인데 원래 이게 생활 복싱의 묘미인데 오늘 수준 높은 경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카이안 체육관 조재상 선수, 현대복싱 모정재 선수도 글러브 받아가세요. 기세를 잡는 사람이 승기를 가져갈 것 같은데 지금 정타를 많이 넣고 있는데요. 기술은 가르치면 배울 수 있는데 저런 투지는 사실 배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타고난 파이터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홍콩에서 또 중타를 잡고 있네요. 중타를 꼽아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 보도 끝까지 보기 아니고 상대 끝까지 쳐보고 있네요. 투지가 상당합니다.
아직 시간 남아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 점쳤습니다. 점쳤습니다. 안 이러면 안 됩니다. 아, 투지가 넘쳐 흐르다 보니까 종소리가 안 들리는 모양입니다. 예. 일부러 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고의성은 절대 없어 보였습니다. 장성구, 임은정, 카이안, 신병주, 리가의 준비 바랍니다. 76번째 경기는 박윤규 선수 기권으로 경기합니다. 지금 청코너에서 다운을 하나 뺏겼기 때문에 7번 경기고 마음이 급하죠. 2라운드 때 만회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과연 만회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 맞죠? 오! 청코너에서 온 거! 백성우 선수, 달량복싱 좋은 대상 선수 그럼 챙겨가세요. 아, 투지가 대단합니다. 예. 지금 헤드가 거의 벽돌 정도까지 지금 치고 있는데요. 예. 아, 다운입니다. 여기까지 아마 할 것 같은데 아, 카운트 세네요. 예. 아, 이거 끝냅니다. 이게 심판이 보는 눈에 고개가 젖혀지면 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밀어치는 주먹이었긴 한데 고개가 젖혀지는 바람에 심판은 냉정하게 다운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홈코너의 승리로 가져가게 되네요. 네. 졌는데 웃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스포츠 매치 경기 좋네요. 손님 아래 내려가시면 현장 받아가십시오. 75번째 경기 장정구, 임은정, 카이안, 심경주 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혹시 순정복서 보십니까? 임은정, 심경주 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아니 드라마인데 거기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겼다고 해서 상대편 눈치를 보면서 너무 안 좋아하는 것도 상대편에 대한 신뢰라고 합니다. 78번째 경기 카이안 이긴 것을 만끽하는 것도 어려운 상대를 이겼기 때문에 그걸 좋아해 주는 것도 상대편에 대한 예의라고 합니다. 챙겨가세요. 또 저돌 쪽으로 난타를 시작하네요.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시, 다시. 이게, 오 난타전. 예, 좀 마구잡이 주먹 같긴 한데 그래도 정확도가 좋아요. 예. 하이안 복싱 선수가 정확도가 더 좋습니다, 지금. 예. 하지만 포커도 예. 만만치 않네요. 예. 예.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리듬 타면서 리듬을 타면서. 예. 오, 너무 잘하는데요. 예. 저렇게 몸을 쓰면서 하면 힘을 안 들이고 체중을 좀 실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홍선호가 다시 체력이 너무 좋은데요. 네. 역전에 역전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홍코너의 반격. 네. 초반에는 청코너에서 흐름을 뺏어가는 것 싶더니 지금은 홍콩에서 약간 몸에 78번째 경기 카이안 김성환 엘리트 백정훈 링 아래 준비 바랍니다. 김성환 백정훈 링 아래 준비 바랍니다. 아직 두 번째 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한양체육관 조대상 선수 이상민 선수 글로벌 확실히 기선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두 번째 라운드에서 결정이 나요. 스텝을 하면서 청코너 또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또 경사가 들어왔어요. 청코너 선수가 지금 지금 어쩌면 다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청코너도 지금 끝까지 방어하고 있는데요. 예, 눈빛이 살아있어요.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예. 너무 여전사인데요. 예. 저렇게 정타를 앞면에 정확하게 맞는데 눈을 안 감아요. 네. 손호가. 보이시죠? 눈 네. 보이시죠? 예. 다시. 다시 홍코너가 전세 역전을 할 것 같은데 구석에 코너에 몰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인데 이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살릴 것인가? 예. 와, 투지 보십시오. 예. 이 악물고 내려붙지. 몰아붙여야 됩니다. 오! 잘하면 역전에 역전. 조금 더. 조금만. 차보도 밀리지 않아요. 박빙이었습니다. 홈코너가 정말 잘했는데 네. 1라운드 때 아마 청코너가 좀 포인트를 많이 쌓아서 청코너가 이기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후반에는 홈코너가 좀 좋았어요. 예. 마지막에. 마지막 30초에? 네. 톤을 싸지는. 예.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으면 네. 좋았을 텐데. 주전자 링 아래에서 상장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대 부 78번째 경기 하이안 김성환, 엘리트 백정훈 링 위로.